네, 여러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싱. 저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님이라고 그분 동생이 무슨 한복 디자이너라고 저한테 한번 한복을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서 사이즈 알려줬더니 그분이 한 달 동안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한번 속옷 순서가 있어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속옷이에요, 단계. 오, 머리에 이렇게 꽂는 무슨 머리꽂이. 와, 실핀까지 해서 되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되게 섬세하고. 진짜. 너무 섬세하네요, 여기. 이제 치마고. 이거 이제 본격적인. 치마가 너무 예뻐요. 우와. 그리고 속바지네요. 그리고 이거가 요리개. 되게 고상한. 어떻습니까? 예뻐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거 한복 디자이너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의 마음이 보인다. 굉장히 고상하고 유아가 아름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섬세하고 이게 난 이렇게 꽃가시니 이렇게 실크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해. 나는 실어본 곰 이 곰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이거 신고 진짜 이렇게 곱고 감기도 진짜 우아해요. 우아하십니다. 네. 제가 설레네요. 진짜? 한복이면 천사 느낌. 우리 한복 만들어주 나가 수민이라고 했어요. 수민 한복 번창하시기 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입고 홍보해드릴게요. 고마워요. I love you. 이번엔 또 언박싱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이제 올 때마다 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게 뭐냐 이미 뜯었네. 이게 슬리퍼.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N.I. 러빙유 김희진. N.I. 러빙유님이 우리 마스터가드 신으라고 딸기랑 곰돌이 딸기 아기랑 곰돌이 아기로 해서 슬리퍼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연 아기 맞아. 김태연 아기가 제가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팩트를 샀나 봐요. 저한테 팩트라고 하고 줬거든. 헤라. 헤라에서 나온 쿠션이래요. 그러니까 저랑 이름이 같아서 헤라를 샀나 봐. 제일 밝은 거로 샀다고 지금. 자, 지금은 아직은 이거를 안 뜯었고 내일은 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뭐야? 매직 스타터는 뭐예요? 이걸 바르기 전에 또 바르래. 한번 해보고 귀찮아도 우리 아기의 정성이니까. 엄마가 예쁘게 할게요. 고마워 우리 태연 아기. 성혜연 아기, 미셸 아기가 주문 왔는데. 이거. 이거 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아몬드인데 이게 뭐 허니버터 와사비 맛이래요.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스니커즈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이게 꽃이 있대요. 헤라 엄마께 그리고 편지 썼어요. 편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소중하게 써준 거니까. 엄마 영콜 선물로 주신 크리스탈. 영콜 할 때 선물 너무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크리스탈이 알 같아 영현이는 알 품는다고 품고 놀아요. 아기 아들 이름이 크리스탈 이름은 일명 아파트 뭐니뭐니 크리스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라고.
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하하. 세션 때 말씀드린 청약, 그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엄마가 하셨던 말씀, 아가들이 원하는 걸 엄마가 다 해줄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 통화를 마친 후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음 공부한 지 엄마를 만난 지 고작 6개월, 조금 지났지만 왕초 보이지만 엄마의 크신 가르침 따라 이번 기회에 아파트 머니머니 크리스탈을 잘 부활시켜 사랑 가득한 우주 만들면서 살아갈게요. 참 상품권은 2월 13일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리산에 못 와서요. 안전하게 직접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한 달 전 미리미리 전해드려요. 좀 많이 이르지만 그래도 생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이르긴 한데 직접 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엄마 생신 작게나마 미리 축하드려요. 엄마의 크신 가르침과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가끔 심심풀이로 술 한잔 할 때 먹으래. 얘가 내 친구. 그리고 이렇게 상품권을 줬어요. 롯데백화점. 내가 롯데백화점 가는 거 어떻게 알고?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주 고마워요. 자 이래서 선물 언박싱 끝이 났네요. 끝이 났어요.